작년에도 우리처럼 이렇게 물어보러 온 사람이 있을 때 남자가. 그럼 또 사기를 치고 댕기네. 우리가 모르는 더 많은 사기를 쳤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네. 네. 이 사람이. 와, 이 사람 수배자일 수도 있겠다. 수배자? 많은 경험으로 비춰볼 때 수배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수배자라고 생각한 이유는 첫 번째, 자기 명의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항상 돈을 편취를 해요. 여성들에게 또는 남자들에게. 하지만 또 세 번째는 주거지가 일정치 않아요. 뭐 이런 부분을 비춰볼 때 쫓기는 사람이라 이거야. 아마 제 생각에는 수배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사기라는 게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사기를 쳐야지 해서 그동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총 지식을 다 동원해서 아 전입신고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이건 아닐 거란 말이죠. 저런 정보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금시초문이었거든요.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어디서 듣거나 한번 뭐 감옥을 가거나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가 감옥을 갔었을 때 옆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어 이런 방법이 있어. 서로 정보를 교환한단 말이죠. 아. 자 지금 이게 더 많은 일들이 좀 이미 과거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의심받는 상황이에요. 이 김이라는 사람의 정확한 본명, 생년월일 그리고 인적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아, 여보세요? 그러네. 여보세요? 예. 아닙니다. 네, 이거 지금 사진을 봤거든요. 맞죠? 예, 맞아요. 이 수비가 여러 건데 여러 건. 수비자. 아, 진짜 수배자였네요. 역시. 이 사람이요? 네. 아, 서원지방검찰청에 그때 있고, 네. 그 양산서도 돼 있고. 여러 번? 여러 번이요. 그 사진 전가 억수로 많네. 전문 사기꾼이 본가. 전문 사기꾼. 저도 전문직인가요? 저게 그러니까. 전문이라는 거 앞에 붙일 수가 있나요? 아, 이거 진짜 이거 어이가 없네. 이렇게 말하면 처음 본다. 야, 경찰이 이렇게 사기 전과 많은 사람은 처음 본대요. 예. 진짜 악질한테 걸렸네. 지금 그 사람하고 연락 안 됩니까? 연락 아예 안 돼요. 제 전화를 아예 꺼놨어요. 그러면 전화 끊으면 그 핸드폰을 추적할 것이라 하는 걸 안 해. 그렇죠. 추적당했다. 아이고 전화기를 꺼놓고 그러네. 그 사람의 어떤 위치나 소재가 들리면 예, 예. 저한테 연락주세요. 예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경찰이 지금 이제 검거를 위해서 분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 야, 정말 아니나 다를까. 예, 이게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사기꾼의 신원 조회를 해보니 엄청난 사기꾼이 밝혀졌는데. 신고까지 할 수 있게 됐고 이제는 경찰 분들이 찾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현재 대한민국 최초로 공조 아닌 공조를 우와. 저희가 지금 정보를 엄청 드렸어요. 아. 그래서 야. 지금 현재 최근 위치까지 거의 나왔어요. 야. 아마 다음 주쯤에는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나 미치겠어. 만약에 제가 소름 돋는데 만약에 이번에 만약 이렇게 진짜 검거를 하고 잡아냈어요. 그러면 사실상 이게 되게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사실 이게 탐정 체계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탐정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어떤 자료를 수집해서 경찰한테 제공하고 이제 그 수사를 돕는 역할이 그렇지. 이제 체계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아쉽게도 아직까지 법적 체계는 없지만 그 체계 외에서 굉장히 순기능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